네, 그때 당시 그 신고자 따님은 명문대 음대를 졸업하고 3개월 전에 유학을 떠난 상태였어요. 유학생이었군요. 근데 딸 이름으로 난데없이 대출 신청이 됐다고 통지서가 날아와갖고 어머니가 놀래갖고 저희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 신고를 받고 나서 출입국 기록을 다 살펴봤는데 그때까지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 외국에 있는 건 맞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뭐지? 명의... 도용? 도용. 사실은 명의 도용 같은 건 좀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명의 도용을 해갖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대부분은 이제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신분증 가지고 가서 방문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건 한국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출입국 기록이 아예. 그래서 저희도 이상하다 싶어갖고 그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그 대출받기 전에 휴대폰이랑 통장, 카드까지 만들어놓고 사용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다 만들었어요. 사람은 없는데. 네. 근데 이상한 게 보통 이런 때는 이 목적이 돈인데 네. 대출 말고는 금전적인 피해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카드 사용한 내역이 그냥 뭐 마트 몇만 원, 휴대폰 소액 결제 이런 것밖에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좀도둑이네 그러면. 뭐지 근데 되게 미스테리한 좀도둑인 것 같은데 느낌은? 저희가 그 명의자분의 신원조회를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운전면허증이요?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거는 다 정상인데 딱 하나 이상했습니다. 사진? 그렇죠, 사진이. 아무리 봐도 피해자분하고 운전면허증 사진하고 전혀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 그 신고한 그 중년의 여성의 따님의 신분증 사진과 운전면허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진이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면허증을 그게 무슨 다른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다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운전면허증 발급받을 때. 그렇죠. 근데 주변에 그 신분증 이렇게 보면 딴 사람 같은 사진이 붙어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적어도 본인이나 가족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사님께서 신고자분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따님 사진이 맞나요? 하니까 제 딸이 아닌데요. 그런 거죠. 그게 뭐야? 그래서 우리 그 강서경찰서 강력팀이 이 얼굴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어디서부터 뒤져야 할까요? 면허증이 사용이 된 거니까 네. 그 면허증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그 면허증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과정을 먼저 그렇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찾아야겠죠. 어디서 사용됐는지. 근데 어디서 사용됐는지를 알 수가 있나? 그 음내생 명의로 그 카드가 가장 최근에 사용된 데가 마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를 찾아가서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 카드가 결제된 시간대 물건을 구입을 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나갈 때부터 해서 이 동선을 따라가 CCTV 추적을 나선 거죠. 역추적을 한 거군요. 그래서 그 사람 사는 데 가서 사람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30대 김모 씨 여성이 나왔는데 그 나온 인적사항의 사진하고 이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면허증 사진하고 똑같았었어요. 어머! 그 CCTV로 확인한 주소지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경찰이라고 신문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는데 한참 있어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한참 후에 이제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이제 나오면서 여기 누구누구 집 맞습니까? 우리 딸이다.
지금 있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딸이 네. 집에 없다. 체포영장이랑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니까 집안의 내부를 수색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 이제 확인을 해보잖아요. 안방 거기서 옷장문을 딱 열어서 딱 봤더니 이렇게 옷장에 해갖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 그 옷장에 숨어 있던 거네. 근데 당시 그 여성분이 임산부였었어요. 임산부요? 임신까지 하고. 근데 왜 임산부가 그런 행동을? 왜 그랬냐고 저희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참 그 말이 그런데 그 피해자분의 인생을 훔치고 싶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왜 하필 그때 그 지갑이 생각났을까요? 내 인생이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오래전 화장실에서 주운 그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명문대학 음대 학생증.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때 내가 열렬히 꿈꾸었던 삶을 잠시 들여다보려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녀가, 정확히는 그녀의 인생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기로.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너로 살아가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사실 그 피해자가 옛날에 그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지갑을 김 씨가 우연히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피해자가 체포 당시 임산부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파혼을 당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신분증 주인이 음대생이더라. 김 씨가 어릴 때 음대를 준비하다가 포기를 했었었는데 과거 자신이 꿈꿨던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남의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발급 자체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명의가 뭐. 지갑에 있던 학생증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학생증도 신분증 대용으로 학생들은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해도 그때는 됐구나. 그 운전면허증이 본인의 새로운 신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사진이 달랐을 텐데. 몇 년 전에 내가 성형수술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면허증을 만들고 새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해서 핸드폰도 개설하고 통장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피해자 SNS를 이제 들어가서 훔쳐보다가 나중에는 학번 주민번호 이런 것 조합해서 대학교도 들어가서 다 메일도 검색하고 다 그렇게 했죠. 이런 경우들이 소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얘기하죠. 타인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자아와 이 사회적 목표의 자아가 괴리감이 너무 크면 사람들은 그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정상인데 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거 노력을 생략해버리고 타인이 성공하는 것을 자기에다 거기다 올려놔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처럼 된 것으로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이네요, 병.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제 일이 풀리증후군 생기면 제가 병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신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해하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아유.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야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하차, 우리가 하차에 나왔던 맞아요. 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